8시부터 8시까지. 자, 3번 주고요. 다음에 이제 올리자. 자, 음식 높음. 음식 다양성 높음. 좀 비싸네. 야, 왜 이렇게 비싼데? 3,700원? 와, 씨. 너무 비싼데? 괜찮아? 자, 일단은 이거에서 도로모토로 실험하자고. 실험을 해봅시다. 24시간 운동장잼. 자, 식사 시간이다. 움직여. 야, 전마 뒤져봐. 잠시만요. 배치해서 무장교도관을 여길 빼야겠다. 됐어. 무장교도관지. 야, 신명나게 먹어봐. 야, 빨리 일해, 임마. 빨리 일을 해? 야, 식사 시간을, 식사 만드는 시간이 없잖아. 맛돌라고 난린데. 식사 시간 끝나간다. 아, 그거 전부 다 검색하고 있어요. 반짝반짝거리면 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야, 식사 시간 끝! 이동! 이런 쌍놈의 새끼들! 야, 또 사고를 쳐. 야, 빨리 이동해. 니들은 내가 당장 죽여도 문제가 안 돼. 빨리 움직여! 야, 진짜 더러워졌다. 자, 다시 이제 더러워서. 야, 엄청 더러운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요리사가 적어. 요리사가 적다는 뭐냐 판단이다. 요리사 늘려. 청소부 한 30명 해야겠는데? 정원사 20명, 청소부 30, 교도관 50. 됐어. 우리는 어마어마한 수의 자들을 지금 놔두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애들 씻게 좀 해주라고. 그러면은 자기 전에, 자,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고 2시간 씻고, 다음에 자기 전에 2시간 씻고. 됐지? 야, 이 정도면 많이 봐줬어. 이 정도면 많이 봐줬어요. 야, 직원을 늘렸으니까 이제 충분할 거야. 직원을 늘렸으니 이제 충분할 겁니다. 자, 신속하게. 신속하게, 더 신속하게. 빠르게. 새로운 친구들이 들어왔네? 다 벗겨봐. 벗김 나와. 야, 드라이버를 들고 감옥에 들어오시면 안 되지. 자, 치워 빨리. 아하, 또 싸움 났다. 야, 진짜 더러워진다. 애들이 안 씻고, 못 씻어서 그런가? 안 씻어서 그런지 진짜 더러운데? 와, 너무 더럽잖아. 야, 너무 더러워. 야, 가는 길이 오염되고 있어. 와. 에, 머리부터 이제 똥구멍까지 싹 흐트는, 싹 흐르는 겁니다, 여기서. 안 씻고 피 흘려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자, 식사 시간. 돼지 키우는 거야, 돼지. 야, 일사불란하다. 식사 시간. 야, 들고 가는 양바. 부글부글부글. 아, 식사시간 3시간 하라고? 오케이. 식사시간을 3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리 없어, 알아서 먹어. 못 먹는 건 그냥 끝인 거야. 야, 일사불란하다. 야, 그래도 많이 먹는다. 많이 먹네. 밥 먹는 것도 서바이벌. 얘들아, 서바이벌장입니다.
야 운동장 식사 끝 빨리빨리 움직여. 그 좋은 말들 서둘고 있어라잉. 빨리빨리 움직여. 총검사요. 오케이 검사 시작. 야 진짜 더러워졌다. 함 씻으면 난리나겠는데. 자 싹 뒤져. 모든 교도소를 싹 뒤져라. 밥만 먹여도 폭동이 줄었어. 청소부 슈피업. 이게 싸우는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갱 때문에. 갱단이 서로 틀려갖고 서로서로 싸우는거예요. 서로서로 갱단이 틀려갖고 싸우는겁니다. 야 교도소 진짜 크다. 확장을 해볼까? 한 칸 확장하자. 한 칸 어때? 괜찮지 않나? 한 칸 확장해도 좀 넓을 텐데. 됐어. 야야 많이 확장했다. 야 옥수로 넓어 보이잖아. 한 시간 지으면 자라간 시간 한 시간이에요. 야 저번에 뭐야 이거. 봐 저러니까 제가 전마들한테 어? 자비를 안 베푸는 겁니다. 자비를 베푸면은 인마들이 막 기어올라. 자비를 베푸면 안돼. 자비를 베푸면은 자들은 기어오릅니다. 무조건 기어올라요. 저 절수 처리해 놨어요. 자 신속하게 더욱더 빠르게. 이마들이 먹을 게 없어갖고 주방으로 계속 뛰어드네. 극한 직업. 아, BM 교도소 청소부. 아, 최초로 식네요. 와, 바글바글. 최초로 식고 있어. 와, 한참 떨어지는데? 야, 엄청 떨어지는데? 끝! 이동! 식기 테이블 3개면 충분하고. 버려 이거. 버리고 여기는 싱크들 놓자. 싱크대를 놓자. 싱크대를 놓고. 야 이거 진짜 빡시게 만들어도 되네. 식당과 샤워실을 늘려야 된다고? 아 그래요? 버리고 벤치. 야 또 오늘 또 중요한 목숨 하나 골로 갔어.
왜 자꾸 교도관한테 덤비는 걸까? 자리 확장. 그래, 이 정도 확장해주면 됐지. 침대에서 재우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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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됐. 아싸 3명 죽었다. 그니까 죽여야지 우리가 새로운 보조금을 얻을 수 있는 친구들이 들어와요. 죽여야 돼. 죽여야 합니다. 식당 입구를. 식당 입구가 좀 작나? 식당 입구가 좀 작긴 하네. 그러면은 식당 입구를 좀 화끈하게 늘려볼까? 자 화끈하게 식당 입구를 두 칸 정도 늘려주자고. 야 진짜 많이 늘려줬다. 됐어. 문 달아주고 이제 여기를 뜯으면은 되겠지. 금속 탐지기 해체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벽을 설치. 그리고 금속 탑지기 설치. 됐네. 야 이제는 뭐 충분히 먹을 수 있네. 야 바글바글한데. 아 샤워실은 이래 놔둬 그냥. 어? 샤워실을 솔직히 안 만들려고 그랬어요. 퀘스트 때문에 만든 거야. 야 이제 100% 다 먹이네. 100% 이제 다 먹이네. 문을 없애고 청소부들 들어왔고. 자 전선 갑시다. 예 싸운다. 쏴버려. 싸우면은 그냥 아 뭐냐 이 뭐냐 그것도 만들어야겠다. 그 시체 보관소. 우리는 지금 시체 보관소가 필요해. 진짜 절실하게 필요해. 우리는 시체 보관소가 좀 필요합니다. 시체 보관소에 좀 필요성을 좀 느끼네요. 그러자고. 일단은 이걸 이 시설을 만들려면은 7 정도 돼야 돼. 7 7 7 7 보자. 7에서 7 곱하기 7 14 됐고. 그 다음에 여기도 좀 확장을 하자고. 여기는 한 이 정도? 돈이 없나? 만.. 와.. 22,000원? 돈이 없어? 아 막힘! 일단 이거 건설하고 가면 건설해야겠네. 이제 교도관들이 죄수 죽이는데 재미가 들렸나 봅니다. 진짜 심심하면 쏴 죽이네요. 자 역세피 난처 땅 확장 배우고 법적 전차 사형 교육 필요 없고 원격 조정 테이저건 그리고 경찰견 테이저 보급까지 들어갈게요. 테이저건이 있으면은 훨씬 더 저놈들을 제압할 때 쓸만해.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폭도들을 볼 수가 없어. 자 건설해. 그렇지. 됐어. 완벽하네. 오늘 또 누가 덤볐냐? 야 애들이 진짜 겁이 없어요. 진짜 겁이 없어 겁이 없어. 막 덤벼 그냥. 목숨 걸고 진짜 막 덤벼. 깽단이 용감해요 진짜. 용맹해. 됐어. 와 교도소가 엄청나게 커지는데? 자 식사시간. 탈세연구. 오케이 오케이 다음엔 탈세연구 할게요. 저거 싹 다요. 자들이 나쁜 짓을 해야 사형을 시킬 수 있어요. 탑이지 발언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저는 다른 BJ들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제 별명은 장르 파괴자 BM입니다. 어떤 게임이든 제 손에 들어오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그때부터는 장르가 파괴되고 학살 게임이 돼요. 스택을 시작하라! 벌써 오브젝트가 716이에요. 괜히 약쟁이가 아니야.
그냥 제 손에 들어오면은 전부 다 그냥 FPS 게임 돼요. 폭동을 원합니다. 저는 폭동을 진압할 힘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폭동은 두렵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폭동을 진압할 힘이 있기에 두렵지 않아요. 자, 대대적으로 한번 늘려볼까? 옮겨. 폭동으로 컸어요, 폭동으로. 우리는 폭동을 환영합니다. 자, 야드로 왜 여기 있대? 꼬였네. 꼬여버렸네. 못 나와서 난리 났네요. 야, 빨리 정리해라. 야, 교도소 이거 다 연결해갖고 여기 다 출구 만들어놓으면 재밌겠는데. 폭동에 의한, 폭동을 위한 교도소, 폭동 교도소입니다. 전수색이 거의 다 끝나가네요. 야, 왜 8,000원? 아, 교도가 사물함 마이너스가 됐구나. 오케이 오케이. 장비가 5,600원 나갔고, 뭐 금방 또 돈이 또 회복되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합니다. 자, 식사 시간. 가두기요? 가두기를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야들을 죽이기가 불편해서. 와, 교도소 진짜 커졌다. 엄청 커졌는데. 야, 슬슬 발전기가 모자라겠어. 야, 교도소 봐. 와, 교도소 주가 떨어져요? 아, 괜찮아요. 저희는 주가가 올라가요. 저희는 교도소가 주가가 3만원이잖아요 이제 시작 보조금 5만원 빼프고 현금 6천원 이게 계속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설비와 장비 때문에 계속 올라가요. 벽돌 시멘트 18만원이고 그리고 이제 페널티는 이건 곧 없어집니다. 페널티는 없어져요. 시체실은요? 오케이, 시체실은 여기다 만들거예요. 이건 콘크리트로 만들어버렸네. 콘크리트보단 벽돌이 낫다? 임펠다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폭동이 터지겠네요. 감사합니다. 폭동을 일으켜라. 폭동 한 일으켜봐. 언제든지 환영이다. 자, 다음. 와, 더러워지는 거 봐. 진짜 더럽다. 샤워 시작해. 제1 샤워장. 야, 이마 탈출하다 잡혔네. 이마 지금 탈출하다 잡힌거지. 규율 하나 만든다. 탈출 시도는 24시간 가둬. 다시는 그딴 생각을 못하도록. 독방이다. 야, 사람 반, 사람 반, 물 반. 야, 고총 뭐야? 야, 잠시만. 쓱! 아, 드릴이구나. 깜짝 놀랐네. 슬슬 교도관이 100명이 돼야겠는데? 사형은 아무나 못 시켜요. 그러니까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게 있고 못 시키는 게 있어요. 왼쪽 감옥벽에 벽이 뚫려 있다고? 아, 야들은 사형수가 아니라서 못 죽여요. 그리고 지금 이제 슬슬 이걸 일반 문으로 바꿔야 되나? 일단은 직원은 버리고 여길 막아버리자. 통로가 작아서 그런가? 됐어. 야, 운동장 들어가는 것도 일이다. 운동장 들어가는 것도 일인데. 한놈 어디 갔냐? 오케이, 끝. 야, 우리 교도소 이만큼 확장했어. 왼쪽에 있는 감옥병이요. 통로? 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주 간단한 우리 교도소가 돌아가는 형식을 가르쳐 드릴게요. 애들이 죽어요. 죽으면은 새로운 죄수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새로운 죄수들 갖고 돈을 벌어요. 그리고 또 죽여 또 새로운 죄수를 받아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야, 걱정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돈이 그냥 쏟아져 들어와요. 48,000원 들어올 예정이야. 4분 후에 48,000원 들어와요. 돈이 잘 들어옵니다. 그러고 그런 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는 아직까지 확장을 하려고 지금 만들어놓은데요. 또 뭐야? 다음! 얘 독방 문을 다 없애버릴까? 여기에 그 뭐냐 직원용 문을 하나 만들어야겠네. 야, 사람 진짜 많다. 샤오기 떡국 사졌네. 아따 이거 진짜 누나들이 심심한 부서. 애들이 폭행 스머니야 좀 그런 아들이라서 심심한 부서네. 됐어. 야 진짜 더럽다. 밀수 좀 한번 볼까? 깽단원이 훨씬 더 늘었네요. 깽단원이 10명을 돌파했네요. 재빠름 결투가 전설적. 전설적은 아직 한 명인가. 야 흰수염이다. 야 엄청난데. 전설적이 하나 있네. 가능한 정보원 도원 너에게 정보원을 주지. 이게 가득 차면은 맞아 죽는다 그러더라고. 겁없음. 이거 진짜 많이 숨겨놨네. 여기에 다 있어. 약부터 독부터 시작해 다 있어. 일단 들어오면 여기서 한번 걸러내지니까 그나마 좀 낫지. 밖에도 뭐 하나 숨겨놨네. 야 하하 샤워하라 그랬는데 야들 뭐하는거야. 안되겠어. 전체 감방으로. 모든 일을 감방으로 보내야겠어. 나트로 시끌벅적하네 이 친구들이. 공공시설 큰 파이프로 싹 다 입고 끝까지. 제가 큰 파이프라는 이유는 단 한 개입니다. 귀찮아서. 귀찮아서 이러는 거예요. 오해 마시길. 귀찮아서 하는 거니까. 작은 파이프, 큰 파이프 나누기 억수로 귀찮네요. 자, 됐고. 오늘 사망이 또 올라갔네.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지. 야, 이것도 일이다. 뭐, 이것도 일이야, 이것도 일이야. 됐어. 빨리 깔아! 공병대 투입! 간판 벽이 뚫렸다고? 아 이거 지금 요 확장하려고 그래요. 알고 있어 여기 뚫린 거. 여기 뚫린 거 알고 있습니다. 공병대 투입 땅굴 같은 거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여기 지금 벽 없는 거 알고 있어요. 죄수들 더 많이 죽일. 여기 벌써 무장 경비대가 어마어마하게 서 있어요. 지금 무장 경비대 한두 명이 서 있는 게 아니야. 진짜 많이 서 있어요. 무장 경비대 20명이 서 있어. 여기서 잘못 걸리면 찢어져요. 자, 공병대 투입했고 빨리 연결해서 끝내자고. 오케이, 전력선 연결 끝. 직원 인부가 부족하나?
인부가 더 필요해? 인부를 80명으로 늘리자. 아니다, 80명. 됐어. 자, 인부를 80명으로 늘리고, 야, 훨씬 빠르네요. 공병대인데, 공병대, 그냥. 시체 처리하는 데는 여기. 여기서 이제 시체를 처리할 겁니다. 보자. 게시마 시체, 시체 안치소. 콘크리트 병. 야, 공병대 위험 봐. 엄청 빠른데? 100원이지. 됐어. 공병대 투입. 야, 빠르군. 짜자자자장. 그렇지. 움직여. 자, 공병대 왼쪽 건설 끝났고, 이제는 이건가? 야, 발전기 터지겠는데? 발전기가 날아가겠어잉? 자, 다 가둬놓고, 헛소리하면 쏴버려. 어차피 일직선이라서 총 쏘면 다 맞아요. 일직선이야, 일직선. 쏘면 다 맞아. 자, 다음! 26,000원 보조금 언제 들어오냐? 자, 됐고, 이제 돈을 좀 더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악덕한 사람이니. 이제 또 이제 제일 안 좋은 음식을 줄 때네요. 자, 음식량 낮음. 낮은 음식량. 다양성. 품질 낮음. 오케이, 됐어. 자,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시작해라. 야, 교도소 들어갈 데가 없네, 죄수들이. 우왕! 감방 수용 초과. 아, 돈 들어오면은 여기 추가로 쫙 건설할 겁니다. 어마어마한 수로 건설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됐고, 위에 또 건설하면 되고. 야, 오늘만 15명이 죽었어? 와, 씨. 독방이 남아돌지는 않겠는데? 독방. 허, 제압됨. 평판, 알 수 없음, 비밀정보원. 테이저를 들어야 되나? 교도소를 관리를 하려면 테이저를 들어야겠는데? 오케이, 쓰레기에서 버리고. 우리 직원 하나가 죽었네? 또 조만간 한번 해야겠다. 전체 총수색을. 자, 신속하게 아들은 대기화 시키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게. 영분. 자, 풀어주고. 식당을 하나 더 만들긴 해야겠다. 야, 굿굿굿. 여기는 더 굿. 여기는 그냥 총 들고 쫙 찍히고 있네요. 볼만한데 이제. 물건, 자재, 철조망을 여기다 달아. 철조망을 여기다 달고. 됐어. 낮음으로 해야되나? 아, 낮음으로 해야돼? 오케이, 낮음. 가석방실도 이제 만들어야겠다. 가석방도 시켜야겠어. 여기 교도소에 죄수가 너무 많아. 슬슬 이제 가석방도 시켜야겠어. 보자, 임업지. 임업지 하나 더 추가하고. 수출품 팔 거 없고 또 죽었어. 아, 여기 우리 요 교도소는 끝이 안 난다. 계속 죽어. 일반 강수는 방망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압하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야, 샤워 필요 없어. 그냥 다 가도 뭔 샤워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샤워는 무슨? 됐어. 자, 먹고 운동장, 먹고 운동장, 먹고 운동장 충분해. 이 정도면 밥을, 잠시만요. 하루에 한 번만이에요? 아, 하루에 한 번만이네. 퀘스트대로 합시다. 지금 퀘스트 깨고 있어요. 자, 밥은 점심만 줍시다. 그 대신 식사 시간을 늘려. 됐어.
복도가 피로 난자하네요. 여기 창고로 총소부가 30명이야. 총소부 뭐하냐? 공병대 빨리 뛰어들어. 슬슬 또 폭동을 일으킬 때가 됐는데. 아, 이만큼 모아놓으면 이제 슬슬 일으켜야 되거든. 안 일으키네요. 운동기구 축구장 모양으로 만들어봤어요. 전설 몇 명인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전설은 봅시다. 현재 한 명. 아, 죽었나? 전설이 아, 한 명. 이분 못 나갑니다. 자, 강한이란 매우 괴팍한 인내, 겁없음, 전투 전문가, 다음에 심지어 깽단원. 자, 슬슬 이제 지금 우리 파랭이파가 좀 더 많아졌거든요. 파랭이파가 이 그 뭐냐 여기를 먹으려고 지금 들고 있어요. 파랭이파 싸워서 이길 때도 뭐냐 싸워서 이길 때도 되지 않았나? 운동장에서 다 디비 자고 있습니다. 아, 여기 표시는 안 해. 얼굴에 막 문신 새겨놨네. 오늘 또 한 명이 고귀한 영혼이 하나 가셨구만. 삼가고인의 명복을. 이것도 뭐야? 이만한 영혼이 가다 보면 안 되나 그냥. 심각한데 야는. 우리 교도관 하나 죽었어. 우리 교도관이 자꾸 죽어서 안 되겠는데. 뭔가 수를 써야겠다. 교도관이 자꾸 죽어서 안 되겠어 지금. 뭔가 우리도 좀 좋은 걸 써야겠어. 테이저를. 테이저 보급을 이제 슬슬 해야겠네요. 테이저를 보급해갖고 자들 그냥 다 쏴야겠는데 그냥. 샤기 하나 고장? 또 고장났어? 다 멀쩡한데? 테이저를 보급해서 쏴야겠다. 이프스케이프 플랜! 그건 뭡니까? 깽단 볼 때 달러요? 깽단 달러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이게 추가될 예정인 것 같은데 달러는 나중에 추가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현상범위, 현상금이나 뭐 그런 거겠죠? 달러는 아마 나중에 추가되지 않을까 싶네요. 빨갱이. 야, 생각보다 많다? 청소부. 야, 여기 운동장엔 그냥 피바람이구나. 피바람. 피바람이네. 하! 야, 가까이 거 쏴뿌네 그냥. 야, 쿨한데. 보셨어요 방금? 철조막 뒤에서 쏴버리는 거? 철조막 뒤에서 쏴버리는 거? 현재 우리 죽은 사람들 보면은 없어 아직까지. 괜찮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겁 없는 놈들만 죽을 뿐이야. 또 죽었네. 여기가 진짜 뭐 유대인 수용소급인데 그냥. 그냥 여기서 뭐 좀 이상하다. 탕! 헤드샷입니다. 일어났다. 여자다. 아유슈비츠예요. 아유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수색! 교도관을 돈이 없어 지금. 수리비가 엄청 들었네. 자, 총수색 시작! 야, 이봐 이봐 이봐. 감옥 열쇠, 몽둥이 경찰봉까지. 크으, 이 훌륭한 친구들 또 언제 티바 갔대? 자, 모든 걸 다 뒤져라. 한 개도 빠짐없이 다 뒤져. 뒤지다 보면 답이 나와. 의사들이 너무 위험한데. 폭동이 한 번 안 나. 웃긴 게 웃긴 게 무장 그 뭐냐 교도관 20명이나 있어서 폭동이 안 나. 폭동이 날 생각이 없네요. 자, 싹 다 뒤지고 553. 무슨 최꼬지 같네. 그러게요. 야, 경찰봉. 언제나 저희 교도소에는 국가에서 절대 모르게 총소리만 날 뿐. 재수양 200명까지 금방 늘릴 수 있어. 다음에 이제 이거 확인, 이거 끝내야 돼. 이틀간 낮은 품질, 낮은 양의 음식을 하루에 한 번만 주시오. 식사 시작. 이게 아닌가? 이게 아닌가? 이건가? 왜 이게 안 올라가지? 일단 먹여봅시다. 정원사가 갇혀있다고? 아, 그래? 정원사 잼. 야, 억수로 많이 먹네.
어, 그래도 밥은 한 절반 이상 먹는 것 같네요. 보니까. 자, 그러면은 어, 또다시 공병대 투입해갖고 어, 여기 집 짓겠습니다. 어, 집 지을게요. 자, 슬슬 이제 또 공병대를 투입해서 어, 집을 짓자고. 어, 감방을 지어봅시다. 공병대 투입! 자, 제가 공병대 투입을 명령했으니 야들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어, 감방을 지을 거예요. 자, 온다! 온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공병대! 어, 자랑스러운 공병대 투입! 신속하게, 어, 만들어라! 잘못 지었다고? 한 줄 복사를 안 해서? 한 줄을 복사를 안 해서? 나 똑바로 지었는데? 어, 나 똑바로 지었잖아. 뭔 소리야? 한 줄 복사를 안 했다고? 다 지었, 똑바로 지었어. 똑바로 됐네. 똑바로 됐구만. 뭔 소리야, 이거? 잠시만, 이거 왜 이래? 여기 왜 이래, 이거? 뭐가 좀 이상하다? 뭐가 좀 이상한데? 아니, 꼬였어! 야, 잘못 지었다! 없애! 여기 싹 다 없애! 내부 정리 시작! 엎어버려! 여기 뭐 지진 났는데? 야, 엎어. 맞네! 한 줄을 내가 안 했네! 어허! 이런 바보 같은 돈만 날렸네. 아, 돈만 날렸네요. 젠장. 됐어. 어, 싹 다 정리하고. 에, 얘 폭탄 하나 터뜨려 다 죽이면 안 돼? 됐어. 검해졌네요. 됐어. 자, 이렇게 놔두고. 돈 생기면 또 넣자고. 돈이 안 생겨, 돈이. 어, 돈이 좀 생겨야 되는데. 보조금. 기본금 15,000원. 좀 센 거 없나? 교도견. 오케이, 이거 하자. 자, 경찰 조련, 어, 경찰견 조련. 어, 야들을 좀 키웁시다. 야들 좀 키우자고. 보자, 이 방이 여기를 계집으로 만들고. 어, 계집을 어, 여기로 만들고. 자, 계집입니다. 5 곱하기 5가 필요해? 됐잖아, 5 곱하기 5 아니야? 실패 계집이 필요해? 자, 그러면은 어, 물건 계집을 넣읍시다. 발전소 옆에 계집이 있네요. 아이고, 놀라워라. 내가 복사를, 아 맞네, 이 땅으로 했네. 그니까 가지. 야, 복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 자, 대 합시다. 복사를 제대로 해야 제대로. 어, 할람 제대로. 돈이 없네. 됐어. 순찰. 감방 전체를 순찰을 시켜야 되는데. 와, 감방 진짜 넓다. 야, 내가 만들었지만 감방 진짜 넓은 것 같아. 이걸 전체에서 개 두 마리로 검사를 해야 돼? 신세계인데? 됐어. 복사! 또 총불임 나네요. 저 총소리는 언제 끝날까? 어우, 딱 맞네. 자, 공병대 투입! 자, 공병대 투입 됐고요. 어, 새로, 교도소 지금 새로 지었어요. 어, 깽단 모드를 켜놔갖고 어, 총소리가 끝나지 않네요. 아, 진짜 총소리가 끝나지 않아. 멋진 곳이야, 여긴. 자, 다음 손님들 오시고. 자, 공병대 뭐하냐? 빨리 서둘러! 공병대! 서둘러라! 똑같이 카님 어서오세요.
여기를 다 일단 도배를 하고 공병대를 신속하게. 예, 감방 아직 비었다. 몇 분 남았지? 아, 아직 11분 남았는데. 대출이라도 받아야 되나? 재정, 보조금, 재교육 강의. 아, 15,000원. 이거 클리어 해야 된단 말이야. 교육이라. 별론데. 최고 보안시설. CCTV? CCTV 됐고. 순환 업무. 필요 없고. 방문권. 방문실 건설하고, 3개의 방문실 탁자, 그리고 교육, 휴게소 건설, 그리고 당구장. 아, 뭐가 이래 많아. 돈 또 얼마 안 주는 거. 이틀간 한 번, 하루에 한 번 식사 됐는데? 왜 식사가 안 되지? 야, 깡패, 깡패, 깡패. 진짜 세다. 너무 센데? 자, 강의 준비합시다. 행동교정. 행동교정 말고, 작업장 말고, 테이저, 운, 테이저 보고, 아, 테이저 보고 해야 되네. 합시다. 낮은 편이에요? 아, 그래요? 낮은 편이야? 그러면은 낮은 편을 이래 딱 해놓자고. 어디갔어? 없으면 그냥 낮은 이래갖고 보고하면 된다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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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독방, 이게 다 독방이야. 여기 이거 한 칸짜리 다 독방이야. 이거 전부 독감인데? 아, 독방, 아, 독감이란다. 아, 독방인데? 폭동 안 맞나? 얘 슬슬 폭동 날 때 안 됐나? 운동자. 느낌표 떴는데 잘 돌아간다? 어허! 드릴! 여기를 떼버리자. 방해 된다 이거. 이걸 떼버리자고. 굳이 문이 없어도 돼 여기. 여기서 여기까지 열어볼까? 열어보려? 여기서 여기까지 열면 전쟁 나지 않을까? 뜯어! 그리고 옆에 이거 뭐냐, 이것도 해체하고. 어, 식당에 문도 뜯어버리자고. 자, 오케이, 열어놓고. 식당에 문은 뭐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으니 열어놓고. 자, 돈 또 또 안 들어오나? 이제 몇 분 남았지? 어, 4분 남았네요. 4분 후에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정상적인 생활을 좀 해볼까? 정상적인 생활? 아니야, 정상적인 생활은 별로 좋지 않아. 문으로 에어 쏴야 된다고? 에어 쐈잖아. 잠들기. 아, 오케이. 아빠. 됐고. 됐나? 아, 여기가 지금 서, 아, 여기가 지금 안 됐구나. 뜯어! 이거 뜯고, 여기, 여기 바로 건설 들어가자. 정상적인 생활. 교도관 50명이나 했어요. 교도관이 한둘이 아니야. 50명, 50명.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설치. 여기 설치하고. 여기 물 안 나오는 건 뭐 어떻게 할 방법 없지. 아, 그건 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자, 1분 55초 남았습니다. 자, 됐고. 벽돌벽. 한 줄씩 이걸 건설을 해야겠다, 얘 보니까, 이거. 한 줄씩 뜯어서 복사를 해야겠다. 복사. 어, 이 한 줄씩 해야겠다, 한 줄씩. 됐고. 자, 들어오십니다. 새로운 가족들. 58초, 57, 55, 54, 53, 52, 51, 50. 자, 48, 47, 46, 45, 44. 자, 이제 들어가면은, 감방문은 자동으로 닫게요. 어, 애들이 그냥 뭔 일 나면 닫깁니다. 42,000원이 들어오니까, 이거 갖고 이거 좀 이제 또, 어, 복사 툴로 이제 쭉 좀 늘리고, 여기를 이제 쫙 도배를 좀 하고, 이러면 되겠네. 어, 주인 와야 닫깁니다. 애들은 그냥, 그냥 갇혀있는 거예요. 자, 쇼타임! 하나, 둘, 셋, 됐고.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이거를, 여기도 이제 또 배치를 해야지. 하나, 둘, 셋, 네 개,
자, 공병대 투입! 우리의 자랑스러운 공병대 투입. 신속하게 감방을 지어낼 겁니다. 또 죽었네. 감방을 아주 신속하게 지어낼 거예요. 야, 빨라. 엄청 빨라. 야, LT. 어? 딱 지어내네, 그냥. 엄청 빠른데? 자, 됐고. 자, 돈 또 받았고. 또 지어. 공병대가 엄청 빨리 지어내네. 자, 됐고, 다음. 아, 진짜 신의 공병대인데? 자, 계속 지어냅시다. 어, 빠른 속도로. 어, 빨리. 됐나? 어, 대충 다 지었고. 야, 이제, 어, 죄수들 다 감옥 안에 넣을 수 있겠네. 지금 이가 죄수들을 왜 계속 운동장에 던져놨냐면은, 어, 죄수들을 다 넣을 자리가 없어요. 감옥에. 어, 이제 다 넣을 수 있겠네. 이야. 야, 빨라. 엄청나나? 자, 됐고. 이제 이거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게요. 정상적인 생활이란 이제 작업장 해갖고 이제 돈도 좀 벌고 뭐 좀 그런 생활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 이 정도는 갖춰놔야 이제 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지. 자, 됐고. 자, 복사. 자, 마지막. 이러면은 이제 한 270명까지 안되나? 어, 270명 식당이요? 맨 위에 이거 전부 다 작업장으로. 와, 엄청 큰데? 아, 일단은 교실도 만들어야 돼. 어, 교실도 만들어야 돼. 아직까지 저희가 할게 많습니다. 어, 교실도 만들어야 되고, 어, 감방도 이제 여기 완성시켜야 되고. 발전기 안 터지지? 터지기 직전이네. 순찰 인원 설치하는 것도 귀찮을 것 같고. 그리고 식당에는 어마어마하게 먹고 있네요. 하루에 한 번만. 하루에 한 번만 주라고? 한 시간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식사 시간이 한 시간인 것 같은데? 아, 맞네. 한 시간. 한 시간을 줘야 돼. 한 시간에 이거 다 밥 다 먹어야 돼. 야, 미친 거 아니야? 한 시간 안에 이걸 다 먹어야 되는데? 야, 빨리 문 열어, 이거. 써버려! 폭동이다! 야, 폭동이 일어났다. 폭동이 일어났네요. 49명 죽었어. 야, 시칼 봐. 시칼 어디서 났대, 이거? 시칼하고 엄청 들고 왔는데? 야, 폭동 진압 끝냈습니다. 어, 금방 진압은 되네요. 와, 무장교도관 2명 죽고 교도관 4명 죽었어. 어, 프리즌 브레이크 실패. 야, 시칼을 도대체 어디서 들고 온 거야? 야, 미쳤는데. 1명 탈출? 야, 1명 탈출했다고? 야, 이 교도소에서 탈출을 했어? 1명이? 야, 1명 탈출했어. 어떻게? 탈출을 했다고? 와, 그러니까 그 폭동을 일으킨 다음에 한 명이 도망갔네. 야, 언제 탈출했대? 어, 정신없을 때 탈출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문으로 나갔다는 거거든, 이 문으로. 와, 씨, 여기에 지금 있는 인부가 몇 명인데 못 봤다고? 와, 웃기네요. 깽단이요? 깽단 개멸된 한번 볼까요? 깽단, 어, 깽단이, 어, 저쪽에 저 초랭이 깽단만 죽었고, 어, 저쪽에 빨갱이 깽단은 늘어났네요. 어, 저 파랭이 깽단은 아직까지 멀쩡합니다. 깽단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체를 정리하고 있고. 와, 사망자 봐. 우리의 무장교도관도 하나 죽었네요. 어, 무장교도관도 하나 죽었네요. 한 명을 위한 46명 희생이야. 한 명 탈출한다고 46명이 죽었어. 야, 눈물 난다. 자, 재수 13분. 한번 총검사도 한번 해야겠다. 어, 총검사도 한번 해야겠어. 야들은 뭐지? 야들이 여기 지금 튕겨갖고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거 끼워서 나가는 것 같은데? 보니까? 한번 지켜봅시다. 죄수. 절로 가. 절로 가라. 하, 못 가네. 전설들이 폭도 일으키면은, 아, 전설들도 폭도, 아, 폭도난다, 이씨. 어, 폭, 그 뭐냐, 폭동을 일으키는데 1조 했습니다. 보면은, 전설이 지금 한두 일이 아니야. 하나 있고, 아, 한 두 명 정도 있던 것 같은데. 아직 한 명밖에 없나? 아까 하나 죽었구나. 전설. 야를 그냥, 잡아 넣자. 독방에 영구적으로 가둬. 위험한 놈들은 미리미리 보내놓자고. 독방으로. 야, 독방이 거의 가득 찼다. 와하하. 정신없네요. 지금 사후 처리한다고. 폭동으로 인해서, 뭐,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어, 그래도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무 팔고, 나무를 좀 황금 만들어볼까? 어, 나무를 좀 황금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 좀 들어오면은 교도관 보충할게요. 나무 만들자. 어, 임업지를, 어, 임업지를 훨씬 더 좀 크게 확장하고. 돈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거예요. 여기 일단 확장을 좀 해놔야지 내가 돈을 좀 마음대로 쓸 수 있겠다. 10종 팔고 돈이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어, 교도소를 먹고 살릴만한 돈이 되지. 축구장도 있어요. 야, 죽은 아들 시르고. 아, 이 정도는 돼야지. 야, 나무 심는 소리구나 이게. 입구로만 나가게 하는게 아니었음? 근데 입구 말고 어디로 나갔지? 나갈 데가 없는데 여기. 그니까 입구가 유일한 입구가 여기거든요. 여기 직원문 그리고 이제 큰 감방문. 여기를 뚫고 나갔다는 건데, 야, 어떻게? 땅굴? 땅굴 확인해봅시다. 땅굴 어디 파져있어요 지금? 땅굴이 지금 파진 데가 있나? 없어. 땅굴도 지금 발견되는 거 없어요. 교도소 전체에 지금 땅굴 감지기 안 잡혀. 오랜만입니다. 어서오세요. 땅굴도 없어. 뭐야 이거. 뭐 어디로 나는 거야. 이 대문으로 나갔다고? 와, 이 대문으로. 야, 불가능한 일을 실현으로 만들었는데 정말. 자, 이제 슬슬, 어, 아까 폭동에 대해서, 어, 제압이 끝났으니 총수색 들어갑시다. 어, 무기하고 감옥 열쇠 엄청 있을 거야. 야, 테이저 나왔습니다. 이러면 미친놈들이 테이저를 들고 있네요. 싹 뒤져? 어, 테이저건을 들고 있네. 테이저 두 개 나왔어요. 야, 엄청나네. 테이저 두 개, 감옥 열쇠 네 개, 마약 세 개. 심각합니다. 칼 15자루. 톱, 술, 가위, 약, 포크, 칼, 몽둥이, 경찰봉, 어, 드릴, 망치, 톱까지. 와우. 아까 폭동 때문에 경찰들 몰려있을 때 나간 것 같아.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폭동 진압대를 여기다가 다 배치를 해놔야겠다. 못 나가게. 자, 기다립시다. 배치. 경찰견은 위험함. 어, 경찰견은 여기 전체 수색하고. 숫자가 별로 안 될 건데. 한 명밖에 없지 않나 여기? 한 명에서 이 큰 곳을 뭐냐 맞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됐어. 와우.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놓고 되네요. 이제 돈만 들어오면 돼. 요즘 GTA 안 합니다. 요즘은 어 이제 잡게임 다른 게임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야 빨리 이거 수익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익이 안 들어오네. 대출 대출 아닌 것 같아. 자 감방 감방 이거 돈 더 안 주나? 돈을 훨씬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자 교실 오케이 그러면은 교실을 지어주자. 솔직히 교실은 별로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교실이 필요하다니까. 아 아들한테 교실이라고 이건 사치인데. 아니 죄수들한테 교실이라니 이건 사치잖아. 하여튼 뭐 지워주면 지워줘야 되니까. 자 교실을 지워줍시다. 보안실은 필요 없고 면회실 가석방실 청소 연구실이란다 청소 연구실? 청소 연구실? 이건 뭔 번역이 개발인데 이거. 잠시만요 이거 연구를 안 했네. 자 연구하고 교육 연구하고 태저 보급 연구하고 그 다음에 여길 교실을 지를게요. 아니다 가석방실부터 지을까? 면회실 가석방실 둘 다 지으면 되겠는데 그냥 여기. 위에는 가석방실하고 5 곱하기 5 이거 총 몇이지? 12지 5 곱하기 5에서 이거 하고 위에는 가석방실 밑에는 면회실 그리고 콘크리트 벽으로 중간 나눠서 문 달고 됐네. 자 방문실 의자 보자 몇 개나 하는 게 좋을까?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자 그리고 여기도 하나 둘 세 개 하나 똑같네? 둘 세 개 됐네요. 여기 이제 가석방실 면회실 붙여놓고 이제 그리고 저는 여기 더 지을게요. 여기를 이제 더 지어야겠어. 톡 하나 자 됐고 자 이제 여기서 여기 또 복사 떠서 복사 다 했죠? 오케이 자 이제 여기서 톡 톡 야 돈 많이 줬네. 직원수 교도관 두 명 죽은 거 하고 무장교도관 두 명 더 배치하고 경찰 조련사 두 명? 세 명 세 명하고 나 배치 경찰견을 다섯 명을 배치를 놓자고. 하나 둘 셋 하면 총 다섯 개 배치되어 있죠. 자 됐고 감방 건설하고 돈 얼마 남았지? 아직까지 2만원 남았네? 자 2만원이 나오면은 계속 짓자고. 자, 청소 연구실 오케이 청소 연구실 발음이 안되네요. 자 됐고 자 이제 여기까지 뭐야 이거 여기서 딱 복사를 해서 이제 여기다가 붙이고 작은 부죠.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자 이러면은 한 300명까지는 수용이 되지 않나? 운동장 자 이동 관료들 통해 교육 교육 해제하고 그 다음에 교실 건설 그리고 20개의 학교 책상 기초교육 이래 하면 되겠네. 이제 교실까지 건설되면은 이제 여기는 자유 들어갑니다. 이제 조금 진짜 교도소처럼 돌려볼게요. 공공시설에서 보자 부족하네. 요렇게 됐어. 빼고 건물 아 몇 평 하나 튀어나왔다고? 어디요? 아 이거 아, 한 칸 튀어나왔다고?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 칸하고 이 칸하고 안 맞아갖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만든 겁니다 지금. 원래 이것 때문에 그래. 철조망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철조망이 없고 여기 위에는 없고 이렇게 기억 니은자로만 철조망이 있어서 그래요. 자 감방에 갇힌 아들이 어마어마하네. 272명 300명에서 400명까지 해야지. 알겠습니다. 자 됐고 호수님 어서오세요. 됐나? 야 근데 이 감방은 이제 해결되지 않았나? 감방 화장실로 한번 나와보자. 되네 이제. 여기는 이제 전설들만 쓸 수 있게 창문도 하나 달아주고 여기는 대장만